박형군과 국민회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선 8기 군정 운영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위해 채무 잔액 86억 원을 4년 앞당겨 상환하는 채무 제로화 선포식을 4월 12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가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방 교부세 이제 감액 도전이라고 해가지고 2009년도에 60억을 채무를 받은 게 있는데 한 50억 정도 갖고 나머지 한 10억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를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제로, 채무를 제로화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결산 처리하자면 한 2천억 정도의 이연금이 남았었고 또 순세계 이연금 같은 경우에는 600억에서 700억 원 이렇게 남았었는데 저희는 뭐 그런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21년도 금년에 와서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빚을 갚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